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레위지파 3만 8천명을 모으고 성전 건축 후에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해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자 왕위를 솔로몬에게 승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 준비에 이어 성전에서 일할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모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30세 이상의 남자들로 3만 8천명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건축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로서 성전 직무자 2만 4천명, 관원과 재판관 6천명, 성전의 문지기 4천명, 성전 찬양대 4천명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행하는 여러 직무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 성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윗이 재정비한 제사장 규례와 레위지파 규례를 이후 솔로몬이 잘 계승하고 유지시킵니다. 다윗이 조직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직임은 이후 바벨론 포로기 동안 모두 와해되었다가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다시 회복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선택받은 레위 자손의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들은 24개 반으로 나누어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대로 제사장 돕는 일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3만 8천명의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에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2만 4천명을 24개 반으로 나누어 성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윗이 조직한 24개 반은 게르손 자손 10개 반, 그핫 자손 9개 반, 무라리 자손 5개 반입니다. 이들은 같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선별하신 아론 가문의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특히 그핫 자손은 제사장의 3대 직무, 즉 분향, 하나님 섬김, 백성들 축복하기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의 제사장과 레위지파 조직에서 특이한 점은 성전 봉사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한 것입니다. 과거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30세부터 현역으로 일했던 것은 위험한 광야 생활에서 성막 기구들을 옮기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20세부터도 가능했고, 무엇보다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숫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레위지파 가운데 성전에서 찬양대를 맡은 자들도 24개 반으로 나누어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대로 직무를 감당합니다. 레위지파 3만 8천명 가운데 성전의 찬양대는 4천명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찬양대를 3대 악사인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을 중심으로 24개 반으로 나누어 조직합니다. 첫째 아삽은 노재금을 치는 자입니다. 아삽은 헤만의 오른편에서 일하며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 음악을 이끕니다. 또한 아삽의 후손들은 시편 기자로도 활약했는데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아삽의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를 놓을 때 아삽의 후손들이 찬송합니다. 둘째 헤만은 노재금을 치는 자입니다. 셋째 여두둔은 왕의 선견자이기도 했으며 에단과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시편 39편, 62편, 77편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만든 성전의 찬양대는 1개 반에 12명씩 24개 반입니다.
이들 288명은 찬양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 성전의 찬양대 4,000명에게 찬양과 악기를 가르치고 제비뽑기를 통해 순번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의 찬양대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의 특권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조직과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선택받은 288명이 자신들의 특권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12명씩 돌아가며 직무를 맡도록 한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성전의 문지기도 24개 반에서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직무를 맡깁니다. 성전의 문지기를 담당한 자들도 24개 반으로 나누어 조직을 만듭니다. 특이한 점은 성전의 문지기 24개 반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7개 반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라는 모세 때 당을 짓고 반역했다가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살아남아 번성하여 성전의 문지기와 찬양대로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 자손의 노래를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오벳 에돔의 자손들 가운데에도 많은 문지기가 배출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 또한 차등 없이 제비뽑기를 통해 직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그 외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관원과 재판관 등의 직임을 맡깁니다. 다윗은 3만 8천 명의 레위지파 사람들을 모아 성전 직무자, 찬양대, 성전 문지기를 선발하고 남은 6천 명 중에 일부는 관원과 재판관 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관원 및 재판관 등에서 제외된 레위 사람들 중 1,700명의 용사들에게는 요단 서편을 맡기고 2,700명의 용사들에게는 요단 동편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와 규례대로 각자 맡은 사람들이 조화와 협력으로 동역할 때 멋지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31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스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괴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수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울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스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밋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랄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부노이니 무랄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부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주위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도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도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수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수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티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키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아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메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소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수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주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